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시만요. 하신 거 맞으시죠?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오셨네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시면 금방 준비해서 성함 불러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차 한잔 준비해드릴까요? 저희 차 종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그리고 티백을 싫어하시면 그냥 아메리카노도 준비되어 어떤 차로 준비해 드릴까요? 캐모마일티. 알겠습니다. 따뜻한 차 괜찮으시죠? 캐모마일 향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티를 좋아하시나 보다. 준비되었고요. 금방 우러날 거예요. 따뜻하게 천천히 한잔 드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차는 맛있게 드셨어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너무 높거나 낮진 않으신가요? 편안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에어클리닝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들어가기 전에 귓바퀴, 양쪽 귓바퀴 한 번씩 소독 들어갈게요. 깨끗하게 한 번씩 닦아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짝 차가우실 거예요. 소독약이 독하진 않으니까 피부에 심한 자극은 없을 거고요. 고개 살짝만 옆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어클리닝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동안 꾸준히 관리 몇 번 받으셨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기지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제가 먼저 살펴보고 어떤 기계 사용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귀 좀 한번 볼게요. 양쪽 귀가 조금 청결 상태가 조금 달라요. 왼쪽 귀는 되게 깨끗하시고 거의 이어클리닝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신데, 오른쪽 귀는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받다가 중간에 아프시거나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반대쪽이. 이쪽도 혹시 아프면 꼭 말씀하시고요. 이쪽은 조금 파낼 게 많아서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꼭 말씀해주세요. 간지러우셨죠? 여기 조금 굳어있는 기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떼어내야겠어요. 아프셨어요? 아,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이게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혹시 아프실까봐.
끌어내는 것까지 다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귀가 지저분해졌으니까 아까 처음에 소독했던 것처럼 귀 한 번씩 닦아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리 받는 동안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귀 한 번씩 닦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귀 뒤에 바르면 시원해지는 건데 이거 발라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관리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가셔서 데스크 가셔서 다음 예약 잡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